자, 10강 4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이거 도치질이네. 처음부터 아주 그냥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빼서 설명할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가 왔다. 근데 목적어가 이제 아 기분 나쁘네 앞으로 갈래. 너희도 어떡할 거야? 뭐 어쩔 이거거든요. 도치 안 합니다 이거는. 근데 주어 다음에 수로동사 다음에 보호가 있어요. 이 보호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명사라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그게 그거니까. 아무튼 형용사나 아니면 요거 형태 있죠. 뭐 예를 들면 5번 형태의 본동사라든가 6번이 이제 본동사 형태. 6번이란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8번 형태. 대표적으로. 이게 연결되면 이제 본동사가 돼. 이게 이제 연결돼서 야 이제 다이아 그만둘래. 나 본동사 할래. 진행형. 나도 8번 그만둘래. 나 본동사 할래.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수동태. 요런 형태가 연결되는 거. 그때 특히 얘네들한테 많이 발생하죠. 이제 이런 아이가 앞으로 나간다. 보호가 앞으로 나온다. 그럼 도치됩니다. 원래 어순은 뭐냐면 trust. trust. 신뢰, 믿음. 이게 is tied inclusively with responsibility.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겁니다. 얘는? 근데, 보호를 앞으로 뺐어요. be tied in with. 이러면 뭐다? 뭐뭐랑 연관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믿음은 책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문장 이해되셨죠? 그 다음 처음부터 가지고 때리네요. 그참 중요하다. 뭐 의미상 주어죠. 이 for to 구문입니다. 만들어내는 거 진주어죠.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다. 네가 만들어내는 거참 중요해. 뭐 상황을 어떤 상황입니까? 응? 이봐 기준이름 뭐죠? 형이에요. 앞을 꾸며주거든. 상황을. 기준 이름 뭐죠? 봅니다. 전명, 전명. 뒤에 이제 명사 빠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 상황 안에서 네가 두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에다가? 네 애한테. 응? 보니까 예를 드네요. 여기는 이제 for example. 아니면 뭐 for instance 이런 게 오겠죠. 응? Let him in. 아 이런 것도 좀 알아놓읍시다. 이게 상당히 좀 그런 표현인데 Let 누구누구 in on 어디어디 하면은요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끼워주다야. 예를 들면 letter in on your plan 이러잖아. 그러면 그녀를 네 계획에 좀 끼워줘라 이거거든요. 뭐예요 이거? Let him in on a secret. 그에게 비밀을 좀, 그러니까 비밀에 그를 좀 끼워줘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비밀을 공유하라 이겁니다. It can be as simple as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 단순할 수가 있거든? 뭐만큼 단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we are having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진행형으로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거다? For dessert. 디저트로. 응? But. 근데 명령문이네요. Don't tell. 하지 마. 말하지 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혹은 너희 누이한테 말하지 마. 응? It's our secret. 그거 우리 비밀이야. 자, you can also help. 당신은 또한 도와줄 수 있어요. Your child. 네 아이를. 응? 네 아이가 뭐 하도록? Feel.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응? Proud. 아, 자랑스럽다. Trusted. 아, 나 신뢰 받는구나. And responsible. 아, 나 책임감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에 의해서? By allowing. 허락하는 것에 의해서. 누구에게? 그에게. to carry. 바로 가지고 오도록 말입니다. 1번이죠? The ice cream to the table. 탁자로 아이스크림 가져오게 허락함으로써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네가 비슷한 예를 또 드네요. 그러면은 뭐 그렇지 뭐 예를 들면 similarly 아니면 likewise 뭐 이런 게 오겠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만약에 당신이 응? 뭐 하면 아이구야 기네 여기까지입니다. 응? 근데 이 안에 또 while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큰 틀을 보면 이게 while이 뭐뭐 동안 아닙니까? 그리고 if가 뭐뭐 라면이잖아요. 이거 이거 큰 틀은 이러는 동안에 이러면 이렇다 이거예요. 큰 틀 이해됐죠? 이러는 동안에 이러면 응? 뭐 이렇다 이거예요. 자 당신이 have gone 시켰어요. have는 조동사 gone 본동사입니다. get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지금 보니까 수동으로 왔네요. 수동으로 목적 보호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딱 시켜놨다면 텔레비전이 켜져 있도록 어디에 켜져 있도록 to the evening news 바로 저녁 뉴스 저녁 뉴스 쪽으로 틀어지게 시켰다면 당신이 그리고 and 다음에 이제 새로 올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if 안에서 you are listening 네가 듣고 있다면 뭐 하는 동안에 you are busy 응? 네가 바쁜 동안에 응? with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걸로 그 동안 네가 듣고 있다면 응? 당신은 might ask 아마 요청할 수도 있죠 요청하여 당신의 아이에게 뭐하라고 좀 remind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영식 너에게 말입니다 remind 더하기 강목직목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목직목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좀 remind you 너에게 한번 생각나게 해달라 라고 말입니다 언제 when the weather comes on 이 weather 하면은요 이 weather forecast를 줄인 거네요 보니까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입니다 근데 이거 줄인 거죠 일기예보가 comes on 일기예보가 뭐 나올 때 응?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나올 때 너에게 알려달라 라고 네가 아마도 요청할 수도 있어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고 있어요 그에게 간접 목적어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죠? 보는 것의 책임. 응? 아씨 하나 더 있나? 아 진짜 하나 더 있네. 그리고 alert 누구에게 이제 좀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주고 있는데 책임을 주고 있다. 두 가지 책임입니다. 첫 번째 watching for. The weather report. 그렇죠. 이 weather forecast 다음에 weather report를 썼네요. 보니까 일기예보를 한번 좀 이렇게 watching for 좀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이제 지켜본다, 기다린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 기다리고 그리고 뭐 해달라는 거 alerting you 너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거 alert 알려주다 경고하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의 책임 이걸 주는 거예요 그는 좋아할 겁니다 그 기회를요 뭐 할 기회 느낄 기회 응? 느낄 기회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helpful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기회 이 기회를 좋아하겠죠 직도치게 가겠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책임감과 바로 신뢰감 되게 중요하다. 네가 만들어내는 거 상황을 그 상황 안에서 당신이 믿음을요 어디에다 둘 수 있는 당신의 아이에게 두는 예를 들면
글을요, 비밀에 좀 끼워줘요. 비밀 좀 알려줘요, 그한테. 그거 그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거다, 디저트로. 근데, 너희 아빠한테 말하지 마. 누이한테 말하지 마. 누나나, 뭐, 여동생. 우리 비밀이야. 당신은 또 도와줄 수 있죠. 네 아이가 느끼게끔. 어우, 자랑스럽다. 어우, 나 신뢰받는다. 어우, 나 책임감 있다. 라고. 뭐함으로써? 허락함으로써. 그가, 가져오도록 아이스크림을 탁자로 말이에요. 비슷하게. 문제 풀이를 안 했네. 이다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당신이 시켜놨다면, 텔레비전이 켜진 상태로 있도록 말이야. 어디로 켜진 상태? 저녁 뉴스로. 그리고 네가 듣고 있잖아. 만약에. 뭐 하는 동안에? 네가 되게 바쁜 동안에 말이야. 뭘로? 어떤 다른 걸로? 그럼 당신은 요청할 수도 있어. 당신 아이에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응? 언제? 일기예보가 나올 때 말이야. 당신은 그에게 주고 있죠. 그 책임감을. 자, 무엇의 책임감? 첫째, 지켜보는 겁니다. 응? 일기예보를.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응? 그는 좋아하겠죠. 그 기회를요. 느낄 수 있는 기회.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